오락관의 두 주장 성광 육성재 앞으로 나와 주세요. 네. 정확했다. 재미있니? 이게 가운데 이 고춧가루겠다. 아. 진짜? 나야 극혐. 하지 마. 극혐 극혐. 와 이러고 완전 해맑게 웃고 있어. 나야. 아. 거기 있잖아요. 네. 오디탈은 옷이 잘못한 거잖아요. 그죠? 관리를 잘못했으면 오디탈은 그쪽 목이 잘못된 거잖아요.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? 누가 더 잘못했게요? 그쪽은 목이 잘못한 거고 이쪽은 옷이 잘못한 거잖아요. 알겠어요? 어, 얄미워요. 그래서 저는 옷이 잘못한 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다 따라온 것 같아, 전자포. 와. 명령 띄워주기. 아이씨. 안 들리는지 우리 육성재님께서. 은가 현식아. 현식아. 감사합니다. 장성아 은가 현식아. 우리 해체하자. 야. 어? 안 들리다 봐, 진짜 안 들린다. 아, 형이 아까 전에 그래서 그래. 나? 아 미안해. 아 근데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. 형 그 포크랑 셀카만 안 찍었어도 저희 안. 어 포크도 주시는데? 아까니까 이제 많은 그래도 분들이 알아채셨는데요. 네. I'm going higher. 날 막을 수는 없어. 저 그거 본방으로 봤어요. 본집 진짜로? 가고. 네. 어. 설 때 본집 가가지고. 저도 고마워요. 봤어요. 어 진짜로? 은광 씨 무대만 봤어요. 네네. 저는 은광이 형 무대만 못 봤어요. 미안. 아, 앞에 보다가 아빠랑 막 그 골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잠깐만 심지어 앞에 보다가 맨 앞에 나왔습니다. 앞에 보다 아 그러면 내가 틀었는데 맨 앞에 딱 걸렸어. 딱 걸렸어. 아니 뭔가 얹어놓는 게 지금 멋있는 거 얹히지 말고 할까? 힘들었을 수 있지 근데 뭐 돌아보면 모든 게 지금이 중요한 거야. 아 근데 난 진짜 힘든 거 힘든 중. 그 당시에는 분명히 힘들었어 형도. 아 연습생 때가 힘들어. 형 연습생 때 울었잖아 센터 안 세워줘서. 형 연습생 때 울었잖아 센터 안 세워줘서. 서병 은강이 형 궁뎅이를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해 드린 대로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, 알았죠? 약속해요. 약속. 창섭이 형 귀엽게 약속해요. 귀엽게 진짜 귀엽게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 귀엽게.